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두근두근 떨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떨리실지 한번, 아, 나 떨고 있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떨고 있니? 아, 저는 오늘 연합 찬양 축제 이세 가지 키워드가 너무 기뻐서, 아, 제가 감정 조절이 약합니다. 갱년기라. 자, 연합과 찬양과 축제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강동지방의 연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것은 경연이 아닌 축제인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축제를 즐깁시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축제를 즐깁시다. 자, 2부 찬양제 첫 순서로 보랏빛 향기가 나는 우리 진경 회장님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경 회장님들, 자,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희 권사님 외 14분의 회장님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진경 회장 및 임원단이고요. 찬양 준비하신 곡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강동지방연합회의를 하시려면 찬양도 잘해야 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제의 포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장하는 교회는 강동수정교회 정혜리님 외 1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둔 날이 다 지나고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한 우리 교회의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도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퇴장해 주세요. 저도 발로 찰 뻔했습니다. 제 구두를 한번 찍으면 이 소리가 날까요?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은혜 아니면 신광교회 방미주회 30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인원들이 많으셔서 입장하시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시겠죠?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명곡 중에 명곡으로 은혜 아니면 정말 이 찬양으로 많이 힐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세 팀이 이제 벌써 끝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지를 잘 여시면 뭐가 있죠? 네,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이것도 또한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죠. 여러분들 다 추천번호 확인하세요. 저도 바뀔까봐 이 번호에다가 제 이름 써놨어요. 자, 얼마나 우리 회장님들이랑 또 찬조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지 첫 번째 해피타임에 저에게 8개를 뽑아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자,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시겠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자, 첫 번째 이 행운권을 뽑아주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방회장 안효창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요. 또 주사랑교회 김승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이돌 입장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두 개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네. 네. 제 번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네, 네. 해주세요. 77번. 또 259. 258번. 258번. 아, 저 위에 계시네. 27번. 어디서 많이 뵌 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개가 더 남았는데 이 네 개는 저기 우리 증경회로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셨던 양용희 권사님 나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춘화 권사님 모셔서 두 개씩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119. 119. 아니에요? 아! 혹시 115번은 안 계세요? 115번? 안 계시면 하나 더 뽑으셔야 되는데. 자. 115번 안 계셔서 우리 회장님께서 한 번만 더. 119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 157번. 그 다음에 167번.
저도 사회가 처음인지라 제가 좀 순서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덟 분의 행운이 돌아갔고요. 뒤에서 순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행운권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 그분들은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기를 조금 식히고요. 자 찬양곡에 집중하는데 우리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온누리 제자교회 이지훈 이지혜님 왜 여섯 번 모시겠습니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아, 귓가에서 막 아름다운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제가 가슴이 설렜습니다. 자, 한빛교회 원혜
임경희님 외에 18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스카프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입장하시는 동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심사위원석에 앉아계시는 목사님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혼성합창단도 있었고 또 여성만으로도 이루어진 찬양단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효성교회 정예원님 모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해금 연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금과 대금을 헷갈렸습니다. 대금이라고 합니다. 대금 연주.
잠깐만요. 우리 백음 반주자 연주자님 참. 아, 신세대는 다르죠. 자, 앵콜? 앵콜이 긴급 앵콜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앵콜. 앵콜. 이거 심사위원 속에서 들어온 요청입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그냥 학생이 아니라 예고생입니다. 아니, 앵콜에 데뷔한 악기? 준비? 센스 만점이죠. 산조라고 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준비된 앵콜까지 들으니까 너무 기쁜데요. 자, 두 번째 해피타임이 돌아왔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싶은데 이 행운권 번호에 추첨에 또 매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는데 나도 당첨되기도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다음 분들 제가 모셔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6년 만에 서울제일교회에서 이 찬양축제가 열렸는데요.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님 모셔서
두 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자, 강규철 신광교회 목사님 모셔서 두 장 부탁드리고요. 잠실 효성교회 임진형 목사님도 준비해 주세요. 자, 목사님 앞으로 오시겠어요? 예, 앞자리 1번입니다. 148번. 이번에도 앞자리 1번입니다. 1, 7, 17번. 148번, 17번. 148번과 17번 안 계십니까? 오, 오셨는데요. 148번, 17번입니다. 오, 네네, 오셨어요. 182번, 182번, 110번, 182번, 110번. 없으세요? 네, 110번, 182번. 네, 그럼 110번 없으세요? 아, 110번이고 182번. 182번이 없나 본데. 79번. 드레스를 입고 나오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11번. 11번. 165번. 165번. 아, 지금 들어간 것도 또 기회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일곱 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하나가 남았죠. 아, 그래서 저를 막 반짝반짝 보는 눈길이 막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는 저렇게 손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20명 중에, 아, 20대 이하만 손 들 수 있어요. 20대 이하. 20대 이하.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악기 세 가지 중에 아닌, 세 가지를 외울 수 있기는 어렵다. 자, 1번 비파, 2번 수금, 3번 나팔, 4번 피아노. 이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악기가 아닌 거. 자, 정답. 자, 정답. 여기 아,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여기 가운데. 4번이라고 했고요. 제가 행운권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엔 이제 드디어 뜨거운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여진님 외에 10분이 준비해 주셨고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정말 따라가면서 그 행복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입장하는 팀은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준비하셨고요. 대광교회에서 박은희님 외에 30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으시고 악보를 들고 나오시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선 찬양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에 이 군대가 섰을 것 같습니다. 찬양대의 멋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도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도 외치셔가지고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장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이분은 전 세계에서 공연하시는 분입니다. 뉴욕에 계시던 분을 한국으로 모셔왔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뵐 수 있고 국립극장 오페라 헤어오름 극장에서 뵐 수 있고 마포 성산 아트홀에서 뵐 수 있는 우리 김지섭 지휘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앵콜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듣고 싶은데 내년에 꼭 다시 오실 거죠, 여러분들?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뷰티 있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렸어요. 근데 왜 떨리나 봤더니 마지막 해피타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찬양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해피타임, 이쯤 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데 어른들은 에이 이번에도 글렀나 봐 이러시는데 그래도 여섯 개가 남아있습니다. 일곱 개인가요, 회장님? 일곱 개래요. 자, 일곱 개 맞아요? 네, 일곱 개. 자, 일곱 분을 또 모셔야 되는데 흔든다고 제가 번호가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서. 자, 우리 김동희 지금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회장님께서도 두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선물이 아닌 번호 두 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50번입니다. 264번입니다. 아, 진짜 264번. 오! 아! 아니 다른 번호를 뽑아 주십시오. 좀 센스가 있으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뽑으셨는데, 아, 두근두근. 8번. 이 느낌은 뭘까요? 8번. 상당히 일찍 오셔서 순서지를 받으신 분인데, 지치셔서 가셨나요? 안 되는데 8번 없으세요? 이거 시간은 자꾸 가는데 회장님 다시 한 번만요. 자, 양보까지 해주셨는데 자, 12번 오! 어서 나오세요. 애들 보고는 아, 이런 숫자는 쓰는 게 아니야 그래요. 뭘까요? 10? 뭐겠어요? 그렇죠. 8번. 18번. 자, 18번 갈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까 일어나라 막 하셨던 분 맞죠? 자, 축하드립니다. 내가 안 뽑아서 그런가 봐 하는 분 혹시 뽑아보시고 싶은 분 계세요? 내가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빨리 뽑아야 나머지 세 팀이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특순 준비해 주신 김지섭 지휘자님 모셔도 될까요? 예, 89번. 121번. 선물이 세 개가 남았어요. 자, 드디어 세 개가 남았는데, 자, 제가 박성철 목사님 모셨었나요? 아, 임진형 목사님도 모셨나요? 임건영 목사님. 네. 그러면 이번에 밑줄 그은 분 중에 신지현 증경회장님 혹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뽑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세 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번입니다. 248번. 아까 지휘해 주셨죠? 그다음에 제가 뽑아요. 네. 149번. 149번. 오. 네. 255번입니다. 어머! 자, 이 시간도 해피타임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또한 행복한 시간이죠. 아름다운 또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어디 갔을까요? 자, 잠실 효성교회 이선옥님의 일곱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와, 자, 입장하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블라우스 색깔만큼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요. 그죠? 아, 아까 그거를 살걸. 아유, 아까 그걸 하지 말걸. 이 많은 후회들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고요. 이 찬양제에 참석한 것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축제를 또한 빛내주실 우아한 드레스 부대가 또 입장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한미애님 외에 25분이 준비해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동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또 이렇게 또 찬양제에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나오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뚝뚝 구원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아쉽다 할 때 벌써 시작할 때 아, 이거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 순서 서울제일교회 또한 입장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 전홍철 외 30명인데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섰습니다.
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제의 순서는 모두 마치고 잠시 심사할 동안에 우리가 함께 찬송가로 함께 영광 돌린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이신 그 순서지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그 음식 이런 것들 다 가져가 이따 나가실 때 아시죠? 다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동희 연합회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들을 너무 잘 준비하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심사가 끝나고 이제 심사평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임석택 목사님 나오셔서 심사평 해주시고 심사위원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임석택 목사님과 그 다음에 강범석 장로님, 남전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용복 장로님, 장로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서울 강동지방에 온 지가 11년 차입니다. 11년 차인데 제가 매년마다 여전도 연합 찬양 축제에 항상 참석했었는데 올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벅차고 아니 음악적 수준들이 이렇게 높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정말 즐기시고 누리시고 기쁨이 가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돌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도의 찬양축제는 경연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등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한다는 게 깊이 고민해가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맞는 이름을 다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받으시는 상의 이름이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 주신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심사를 하기 전에 한번 정말 힘차게 한번 외치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사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팀워크를 보신 분은 우리 정영덕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예술성을 보신 분이 우리 강범석 장로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성이라든가 완성도를 봤습니다.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온 팀, 우리 강동 수정교회 어두운 날이 지나고 12명 나온다 그랬는데 4명 플러스 됐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태중의 아이까지 지휘하시는 분이 임산부예요. 17명 나왔어요. 17명. 대단합니다.
MR과 찬양을 섞어서 했는데 화음이 잘 안 들리는 게 좀 아쉽지만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건 아이들의 탭댄스요, 탭댄스. 야, 다리에다가 포인트를 둘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손을 좀 안 쓴 게 아쉽긴 했지만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분들이 즐기러 왔구나. 정말 여호와를 즐기러 왔구나. 그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우리 신광교회 팀이었죠. 은혜가 아니면 남자 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부성과 멋진 화음. 예, 21명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은혜를 주려고 작정하고 나왔구나. 은혜를 아주 그냥 들어올 때부터 가득 안고 들어오셨다. 음악적 완성도도 아주 높고 평균 연령이 전체적으로 낮아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모르겠지만 예, 청년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온누리 제자교회 팀은 영원히 찬양드리세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성 중창 화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쪽 끝에 계신 분은 상당히 프로 느낌이 상당히 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막 하이 소프라노 하는데 아주 느낌이 대단했습니다. 여고생들이 찬양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네 번째 팀은 한빛교회 원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스카프 딱 메고 오셨는데 한눈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적 집중도 완성도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상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예, 풍부한 감정, 얼굴로 찬양했다.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연습량이 느껴졌다. 예,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제 심사하는 건 아닌데 대금 연주한 우리 잠실 효성교회 정혜원 학생 대박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무대를 찢었다. 예, 아, 대금 소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훑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사평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저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강동지방에 이런 인물이 있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산한교회에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묵직했다. 예. 솔로 남자가 딱 시작을 하면서 혼자 테너를 해주셨는데 저는 브라운 가스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예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외워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가사 전달 굉장히 잘 됐고 본인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가사를 막 음미하는 그 얼굴의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가사 전달이 굉장히 비언어적인 그런 표정으로 잘 전달됐습니다. 음악성도 상당했죠. 편곡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대강교회 시작하자마자 요즘 말로 부셨다. 예. 일어날 뻔했어요. 일어나라 하는데 확 일어날 뻔했어요. 예. 제가 대강교회 찬양을 그동안 쭉 들어왔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대강교회는 주로 전투적이구나. 예. 주로 그동안의 찬양을 쭉 보니까 싸우자, 여리고 막 점령하고 오늘도 막 일어나라 그러는데 아, 이분들은 주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창은 이런 것이다. 드라마틱한 합창은 이런 것이다. 뮤지컬 보는 듯한 느낌이 받을 정도로 합창의 장점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나. 집중도와 몰입도가 장엄하게 막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이게 특수는 심사평을 안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김진섭 지휘자님. 예, 지섭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의 전체적인 품격을 한 단계 올려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에 아멘 하고 그 소리를 지르실 때는 제 몸에 털이 다 솟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앵콜을 불렀는데 내년에 해주시겠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돈 주고 들어라 이런 이렇게 예. 내 음악을 들으려면 돈 내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 예. 돈 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고. 야, 내년이 엄청 기대되고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팀은 잠실 효성교회 팀이었는데요. 저희가 막 우렁차고 막 강력한 이런 압도적인 합창을 듣다가 분홍색의 악보 파일까지 깔맞춤을 하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안정감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정말
후회 없는 찬양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음이 분홍색 같았고 소프라노 분홍, 엘토 검은색. 네,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뭐 조언을 좀 드린다면 대금이랑 협연했으면 대박이었다. 네. 주님께 안기는 듯한 표정으로 가득했고 삶에 실천하겠다라는 고백, 실천적 고백의 찬양이 아니었나 그런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열방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해 주셨는데요. 검은색 치마에 민트색이 대박이었습니다. 민트색 맞나요? 민트색. 남자들의 나비 넥타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색깔, 민트색. 야, 민트 향이 정말 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솔티라는 어린이 찬양팀이 있었는데, 솔티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데, 솔티를 구현하셨다는데,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작은 메가폰 들고 멘트하는 거, 우리 모두 들썩이게 해주셨습니다. 호응도가 가장 좋지 않았나. 호응도 짱. 예.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대망의 대미를 장식해 주셨는데요. 서울제일교회에서 위대하신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하얀색에 검은색. 예. 느낌이 벌써 이런 코디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코디거든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다. 클래식은 이런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묻어납니다. 제가 서울지역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7년 전에 제가 개척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면서 눈물이 글썽 나는 거예요. 이야, 합창의 정통, 역사와 전통을 온 몸에 가지고 찬양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해 주신 정말 이 모든 찬양계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찬양의 대미를 장식해 주셨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의 뭉게구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 마지막에 찬양! 이러는데 우리 모든 찬양계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은혜 받았고 웅장하다. 우리 장로님이 멋진 뿜뿜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멋진 뿜뿜. 네.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등급과 순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는 순서는 순위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이쪽 우리 심사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안 해주나요? 예. 자, 충성상 대광교회. 예. 전투적으로 충성스럽게 찬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성. 두 번째, 화평상 서울제일교회. 잠깐만, 부르다 보니까 약간 순위 느낌이 나네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인내상 주사랑교회. 자비상 잠실효성교회. 양선상, 네, 계속 박수해 주세요. 한빛교회. 축복합니다. 온유상 강동 수정교회. 예. 네. 절제상 온누리 제자교회. 네, 고맙습니다. 자, 사랑상 신광교회. 저분들이 오늘 리액션상을 받으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희락상 열방교회.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곳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즐겨오셨나요? 네, 이것으로서 찬양제를 모두 마치고요.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동지방의 할렐루야 화이팅. 우리 다섯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